조성민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 리딩 역할을 좀 잘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1쿼터는 부산 KT의 공격으로 먼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도구 패스를 내주는 과정에서 강병현의 이번 경기 첫 번째 반칙이 불렸죠. 네. 자, 강병현의 첫 번째 반칙으로 다시 한번 부산 KT의 공격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도구 이어받았고요. 네, 처음부터 지역 방어를 지금 그 태지 씨가 전략으로 나왔는데요. 네. 자, 일단 좌중간에서 스틸 시도하는 박찬희. 자, 다시 한번 부산 KT의 공격이 일단 선언이 됐습니다. 처음부터 지역 방어를 쓰는 것은 처음이거든요. 네. 이렇게 수비에서의 태지 씨의 변화. 1쿼터서부터 시작하자마자 또 지역 방어를 썼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안영 태지 씨도 부산 KT를 상대해서 박찬희가 일단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자, 오영진의 3포인트 네, 들어갔습니다. 네, 오영진 선수의 자유투를 지난 시즌 49.9%거든요. 네. 이번 시즌에 좀 들어와서 25%밖에 아끼지 않기 때문에 좀 부진하지만 슈타로서의 역할을 오영진 선수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도 턴오버가 날 뻔했는데 양력을 잘 살려냈고요. 그대로 바깥으로 빼주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실책. 네. 부산 KT 전태풍. 네, 일단 경기 템포 조절하고요. 자, 외곽으로 빼준 거 김승원 이어봤습니다. 이재도에게. 자, 다시 한번 경기 템포를 조절하면서 전태풍 선수가 일단은 패스를 이어봤고요. 그대로 오영준 짧았습니다. 공격 네. 리바운드 따내는 부산 KT. 리바운드를 또 KT에서 잡아내고 있어요. 자, 이제도 빠른 골밑 돌파. 아, 로디의 마무리 네. 되지 않습니다. 로드 선수의 득점, 이런 득점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자, 안양 KGC도 빠른 역습으로 공격을 이어가는 도중에 네, 자, 트래블링이 불렸네요. 네. 자, 안양 KGC 이렇게 되면 공격 쪽에서 공격 중에서 연속해서 턴오버로 두 개를 벌써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비에서 네, 참, 그 수비가 성공하는 것 같았는데요. 네. 일단 외곽에서는 KT에서 전진 수 있는 선수가 오영준 선수 슈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스크린 이용해서 전태풍의 3포인트 들어가지 않습니다. 양희동의 리바운드. 공격 코트로 빠르게 넘어오는 안양 KGC. 자, 1라운드에서도 이 턴오버가 발목을 잡았던 안양 KGC이기, 안양 KGC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 여기서 박찬희의 석점이 터졌습니다. 네, 오늘 박재 선수 30개 점수 6개밖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그랬는데요. 네. 네, 오늘 첫 득점, 3득점으로 아주 출발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찬희 동점 석점포로 다시 점수는 3대3이고요. 자, 전태풍을 막는 과정에서 박찬희의 반칙이 지적됐습니다. 네. 자, 파울이 예, 지금 많아지고 있죠? 네. 자, 일단 경기 초반 안양 KGC는 두 개의 반칙을 범하면서 일단 팀 파울이 두 개가 됐고요. 자, 안양 KGC 입장에서도 턴오버만 조심한다면 오늘 경기 정말 해볼 만한 경기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오영준 다시 한번 비었습니다. 이번엔 들어가지 않는 건 공격 리바운드 따내는 김승원. 네, 이런 것 때문에 전성진 감독이 김승원 선수를 쓰는 거예요. 자, 이제 또 내준 건 이 과정에서 패스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네, 김승원 선수는 링을 쳐다봤는데요. 네. 어디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자, 이재도가 본인이 직접 해결했으면 더욱더 좋은 찬스를 맞이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자, 박찬희가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희종에게. 자, 다시 한번 골밑 돌파 강병현 네. 반칙까지만 얻어냈습니다. 더블 스크린을 이용한 아주 그 강민 선수의 그 드라이빙이었었는데요. 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강병현 선수가 전태풍의 수비를 지나서 네. 이 레이업까지 이어가봤지만 이 파울까지만 얻어내는 장면이었고요. 자, 강병현이 자유투 두 개를 던지겠습니다. 강병현 선수의 자유투를 58.3%죠.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드 이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조금은 네. 더 성공률을 높여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KGC 선수들의 자유투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네. 네,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강병현의 자유투 제2구도 성공되면서 점수를 2점차로 벌려놓고 있는 안양 KGC. 자, 오늘은 특이한 게 전태풍 선수보다는 이재도 선수가 먼저 리딩가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전태풍 멍거리에서 석점 네, 들어가면서 반칙까지 얻어냈습니다.
네, KT에서는 지금 던질 수 있는 선수가 이제 송영진 선수 나오질 않았지만요. 네. 예, 전태풍 선수도 39.7%로 굉장히 높은 3점 승률을 받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는 전태풍과 오영준의 외곽을 맡아줘야 됩니다. 일단 두 선수가 먼저 1쿼터에서 3점포로 하나씩은 꽂았습니다. 네. 전태풍 선수의 자유투율도 80.5%이기 때문에 좋은 편에 속하죠. 그렇습니다. 자, 전태풍의 넉점 플레이가 성공이 될까요? 들어가면서 넉점 플레이를 만들어내는 전태풍. 일단 양팀 모두 올 이번 경기 출발이 좋습니다. 자, 강병희 탑에서 우중간으로. 자, 박찬희 골밑돌파 그대로 내준 거. 석점 길었습니다. 아, 이게 길었네요. 자, 공격 리바운드 따내는 박찬희였고요. 하지만 오세근에게. 오세근 내준 공. 박찬희 사이드에서 점프슛. 이번에는 림에 맞지 않았습니다. 네. 로드 선수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좀 위축이 된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네. 자, 전태풍이죠. 그대로 골 밑에서 로드에게 바깥으로 내준 공. 이재도가 오영준을 바라봤고요. 자, 전태풍 다시 한번 비었습니다.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안양 KGC 리온 윌리엄스가 리바운드를 잡아냈습니다. 네. 조금 더 안양 KGC에서는 스크린을 잘 이용하고 있거든요. 네. 볼이 투입됐을 때 선수들이 움직임을 좀 더 몰리지 않는 상황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자, 오세근 뒤로 돌면서 뱅크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안양 KGC의 공격. 박찬희. 네, 지금 폭이 좁기 때문에. 자, 오세근을 이용합니다. 리온 윌리엄스 미들렌즈 점프슛 가볍게 성공시키네요. 리온 윌리엄스 선수의 그 득점이 안양 KGC에서는 제일 높은 네. 퍼센트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득점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리온 윌리엄스가 점프슛을 성공시키면서 7대7 동점이 됐고요. 자, 아, 이 과정에서 오영진의 턴오버가 나왔고요. 자, 이재도의 킥볼이 선언되죠. 네, 지금 서로 선수들 간의 그 사인이 안 맞았는데 로드 네. 선수는 스크린을 가려고 했었던 부분이었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네, 이번 이번 장면은 이재도의 발에 맞는 장면이었죠. 네. 스크린을 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볼이 들어왔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안양 KGC의 공격으로 1쿼터 다시 한번 공격이 진행되겠습니다. 자, 박찬희 뒤로 빼준 거 오세근의 미들레인지 점프슛 가볍게 성공시켰습니다. 오세근 선수가 복귀를 하면서 팀의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거든요. 네. 자, 안양 KGC 오세근의 득점으로 2대7 리드를 잡아왔습니다. 자, 사이드에서 전태풍 김성원을 바라봤고요. 바깥으로 내준 공 다시 한번 오영준의 석점 이번에는 놓칩니다. 빠르게 공격 진영으로 넘어오는 안양 KGC 양이죠. 이번에도 오세근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실패로 돌아왔고요. 찰스로드의 리바운드. 자, 자중간에 전태풍을 바라봤습니다. 바깥으로 내준 공 그대로 오영준의 3포인트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영준 선수의 그 야투 접근율 좀 자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비를 달고서도 뜨고 있거든요. 네. 일단 부산 KT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외곽에서 공격 찬스를 만들어가고 그렇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외곽에서의 접근이 높다 보면 이제 수비가 더 접근을 하거든요. 네. 그랬을 때 포스트에서의 로즈 선수라든지 또 김승호 선수에게 그 찬스가 많이 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부산 KT는 이재도 선수를 대신해서 윤여권 선수를 코트에 투입시키죠. 네, 윤여권 선수도 6년 차 프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그 윤영 선수 들어오면서 지난 시즌 두 게임밖에 뛰지 못했죠. 올 시즌 들어와서 5.8 득점의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파이팅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윤여권이고요. 자, 오세근과의 미스매치 그대로 내주는 과정 파울 풀리지 않았습니다. 전태풍. 자, 이번엔 김성원 바라봤고요. 김성원 가볍게 골 밑에서 올려놓습니다. 전태풍 선수의 패스가 좀 야리게 들어갔죠. 네. 자, 이런 모습이 전태풍 선수가 계속해서 공격에서의 어떤 실타래를 그렇죠. 풀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을 때 수비수로 올라갔는데요. 네. 이렇게 쉬운 득점을 만들어주는 모습이 예전과는 많이 다른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욱더 시간이 지날수록 노련해지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전태풍이고요. 자, 샷클락 떨어지는 가운데 오세근 골 밑에서 김수원의 블록이 네, 있었습니다. 네, 지금도 수비에서 큰 활약을 해주었죠. 네. 자, 윤여권이 오영준에게 다시 한번 전태풍이 이어봤습니다. 자, 샤클락을 흘려보내고 있는 전태풍. 자, 김성원을 바라봤고요. 김성원의 골밑 돌파
이번에는 오세훈에게 아, 가로막혔습니다. 네, 실책이에요. 일단 실책은 나왔지만 이렇게 공격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팀에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승원 선수의 이 높이도 상당히 높네요. 네, 그렇죠. 오세훈 선수가 신장이 2m고 네. 김승원 선수 2m2거든요. 자, 오세훈은 상대로도 전혀 제공권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김승원이고요. 자, 박찬희가 다시 한번 오세근에게, 오세근 바운드 패스로 리언 윌리엄스에게 이어갔습니다. 아, 지금 파울이죠. 자, 찰스 로드의 파울이 지적됐죠. 네. 윌리엄스가 지금 그 공격적인 모습. 네. 네. 그 미들 포스트에서 인사이드 안으로 파워드로 들어가는데 자세가 낮았기 때문에 파울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찰스 로드의 반칙이 지적되면서 다시 한번 안양 KGC의 공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1쿼터는 현재 부산 KT가 12-9로 앞선 가운데 이제 남은 시간은 3분 29초고요. 자, 강병현이 다시 한번 오세근에게 바운드 패스로 리언 윌리엄스 그대로 사이드에서 점프슛 전태풍의 리바운드. 자, 빠르게 치고 들어가는 전태풍 볼 밑을 봤습니다. 오영진에게. 자, 일단 노련하게 경기를 잘 운영해가고 있는 전태풍이죠. 네, 그렇죠. 자, 윤여건을 바로 봤고요. 윤여건 뱅크슛 짧았습니다. 자, 다른 것이 아웃렛 패스에서 속공구까지 연결을 좀 잘 시켜줘야 돼요. 잘 들어왔어요. 네. 자, 이번 잘 들어왔고요. 찰스로드의 블락이 나왔습니다. 로드 선수의 블락이 걸리네요. 네. 아, 좋은 플레이가 하나 나왔는데요. 자, 전태풍 그대로 골 밑에서 메이드 시키지 못했고요. 네. 이것도 전태풍 선수의 실책이죠. 자, 이번엔 양의정의 와이드 오픈 찬스 들어갔습니다. 네. 양의정의 따라붙는 석점포가 터지면서 이제 점수는 12-12가 됐습니다. 네, 양의정 선수의 3점 승률이 28.6%. 네. 지난 시즌보다는 못하지만 32.9%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양의정과 박찬희가 외곽에서 터져준다면 이 인상공사도 할 수 있습니다. 안양 KGC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전태풍의 네. 석점도 들어가네요. 실책이 있었는데요. 네. 이것을 이제 득점으로 만들어냈어요. 그렇습니다. 자, 전태풍의 득점은 2득점으로 기록이 됐죠. 자, 14-12로 부산 KT가 리드를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자, 양의정 이어갔습니다. 자, 스크린 이용하는 양의정. 자, 그대로 석점 올라가네요. 아, 짧았고요. 네, 김성우 선수가 오세근 선수를 지금 잘 맞춰주기 때문에 네. 네, 이번 공격에서는 KT의 득점이 나오질 않았어요. 자, 외국인 선수와의 포스터 찰스 로드죠. 자, 오영준에게 내준 공 비어있는 윤여건 한 명 제끼면서 다시 한번 네, 전태풍에게 전태풍이 슛 들어갔습니다. 네, 전태풍 선수의 득점으로 해서 이제 많이 지금 KT의 분위기로 이제 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이전 경기와는 다른 또 부산 KT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박찬희 골밑에 오세근에게 오세근과 김성원의 매치업. 자, 페인트존에서 빙글 돌면서 오세근 슈팅 들어가지 않았고요. 양의정 살려내지 못해네요. 네. 자, 일단 양의정 선수가 끝까지 볼을 살려보려고 했지만 살릴 수가 없었고요. 네. 자, 안양 KGC는 김윤태 선수를 투입시키죠. 네, 김윤태 선수는 2년 차죠. 동국대학교로 네. 졸업했는데요. 신장 182cm. 지난 시즌은 평균 득점 6.9 득점을 했었고, 네. 이번 시즌 들어서 2.5 득점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김윤태 선수가 조금 그 위축이 되어 있는 포스트 앞선에서의 움직임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죠. 그렇습니다. 자, 양의종의 리바운드를 잡는 과정에서 볼을 살려보려고 끝까지 달려가 보는 장면인데요. 자, 일단 반칙은 지적되지 않았죠. 네, 지금 비디오 판독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자, 일단 심판진이 모여서 비디오 판독으로서 양 팀의 공격권에 대해서 현재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쿼터는 현재 부산 KT가 넉점 앞선 가운데 이제 1쿼터 남은 시간은 54.8초가 되겠습니다. 자, 합의 판정이 약간은 늦어지고 있죠. 네. 좀 애매하게 그 그림상으로도 좀 정확하게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계속해서 화면으로 돌려보고 있는데도 저희가 봤을 때도 상당히 판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양의정과 찰스 로드의 리바운드 과정에서 볼 소유권을 두고 현재 심판진이 이 합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 일단 부산 KT 같은 경우에는 에반브락의 모습을 아직까지는 볼 수가 없죠. 네, 그렇죠. 자, 뭐, 네. 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전태풍 선수의 이석점 장면인데요. 자, 라인을 조금 밟은 듯한 모습을 라인을 밟지 않았네요. 네, 애매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단 두 점으로 인정이 됐었고요. 자, 전창진 감독 입장에서는 뭐 에반 브락 선수는 언제쯤 이 코트에 또 모습을 드러내게 할까요? 한 2쿼터 중반이라든지요. 네. 네, 3쿼터 중반 정도에는 나올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상대의 그 외국 선수들하고의 매치가 성립이 됐을 때 또 한번 투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경기는 그대로 부산 KT의 공격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윤여건 우측에 전태풍에게. 자, 그대로 올라가네요. 전태풍 짧았고요. 자신이 리바운드. 네. 찰스 로드가 마무리 시켰습니다. 네, 이 리바운드를 전태풍에서 따면서 들어왔을 때 골 밑에서 슈플락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네. 로드 선수의 패스는 또 아주 잘 적절하게 들어갔고 그 득점이 연결됐네요. 자, 찰스 로드가 다소는 아쉽다는 규정을 지어봤는데 그대로 파울이 지적됐죠. 네, 이제 뭐 파울이 많아지다 보니까 교체 카드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1쿼터에 파울 두 개를 범하면서. 네. 드디어 에반 브락 선수가 이번 경기에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 이제는. 네. 리온 윌리언스와 에반 브락의 포스트업 대결도 상당히 관심이 가고요. 네, 필리핀 리그에서 11게임을 뛰었는데요. 네. 21 득점을 하고 16개 리바운드를 잡아주는 그런 선수가 되겠네요. 자, 샤클락 떨어지면서 오세근 놓쳤습니다. 자, 안양 KGC의 일단 공격권이 선언됐죠. 네. 자, 전창진 감독이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장면이 또 보이고 있고요. 자, 다시 한번 심판은 그대로 일단은 안양 KGC의 골을 선언했습니다. 자, 리언 윌리엄스 김윤태에게 들어가는. 네, 박찬이 잘 들어왔어요. 걸렸습니다. 아, 김승원. 자, 박찬이 놓쳤고요. 오세근 마무리 시켰습니다. 자, 지금 코트에 오영준 선수가 쓰러져 있습니다. 자, 오영준 선수가 머리 쪽을 쥐어잡고 쓰러져 있는데요. 네, 리바운드하는 과정에서 좀 몸이 부딪히는 상황이 됐던 것 같은데. 네. 자, 오세근과의 이 골밑 대결에서 약간은 부상을 입은 듯한 오영준 선수의 모습이 또 보이고 있고요. 자, 오영준 선수가 지금 계속해서 코트에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부상을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리그에 이제 2라운드에 들어왔기 때문에요. 네. 아주 갈 길이 먼데요. 이렇게 부상이 발생했을 때는 팀과 선수 자신이 크게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오영준 선수가 코트 바깥으로 나가서 치료를 받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재도 선수가 코트에 투입됐고요. 윤영원의 버저비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1쿼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